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대한민국 대표 작가, 살아있는 전설, 소설가 이문열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미국 고등학교 수업에서 미국 학생들을 만나고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에서 한국 문학 심포지움을 가졌고 또 시카고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문학 콘서트에서 함께했던 작가 이문열의 이야기를 정리해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해박한 지식을 현학적인 고급스러움으로 또 소탈한 모습으로 풀어놓는 이문열 작가와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카고는 얼마 만이신가요? 한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이크 포레스트 아카데미에서 고등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렇게 있기는 했지만은 오늘 이 학교의 뭐 수준이라 할까, 그게 훨씬 그 대화를 진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만약에 그 좀 심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무엇을 교감하고 싶었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별 기대 없이, 고등학생들이니까 뭐 별 기대 없이 갔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들이 궁금해하고 묻는 것들이 나도 스스로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것들을 많이 물었고, 뭐 이를테면은 이제 왜 주로 우리들의 읽어진 영혼과 좀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했는데 왜 그걸 그냥 전공법으로 어른들 이야기를 그 시대 사회를 통해서 쓰지 않고 아이들 교실에서 우화형 들어 썼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주는 것이고 그렇죠. 또 작품상으로 설명할 기회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같은 것들은 별로 어색하지 않게 내 문학 얘기와 어떤 개인적인 취향, 희망사항까지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예. 그 이른바 왕따, 예. 영어로 bully,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는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 권력자와 지식인의 갈등, 그 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작가께서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원래는 이제 권력과 지식인, 권력자와 지식인 뭐 그 이야기였는데 저것이 한 10여 년 전에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국민학교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그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말하자면 그 주인공이 전학 가서 첫날에 그 반에 그 이제 실력자하고 그 대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왕따 문제로 그렇게 바뀌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도 그 이제 이 책이 몇 군데에서 교재로 쓰입니다. 이태리에서도 고등학교 교재로 쓰였고, 미국은 아마 많이 쓰이고 있을 겁니다. 네.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기서조차도 그 왕따 문제로 다루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것도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묵인다고 있습니다. 네. 그 작품을 집필한 데가 언제죠? 86년도입니다. 네.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86년 4월 13일 날,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한 얼마간의 기간 만에 탈부하셨습니까? 그 4월 13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4월 말까지 맞섰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두 주 조금 넘게, 20일은 안 되고 두 주는 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의 이야기가 특정 정권을 반영한 것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어떤 특정 정권이라고 찍기가 싫어서 그게 우화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어떤 의미에서 저 오고하고 얘기를 그냥 일종의 희화한 것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좀 온건적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보수적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예. 사회를 잘 표현했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나왔을 때 반향이.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회가 개강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너무 미온적이다. 이건 비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절충하고 또 어떻게 그
굴종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안심을 한 것은 프랑스 그 신문에서 스페인 할 때 이런 걸 봤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이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무역이 신장하거나 이런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그때 이미 아마 뭐 참 10대 더에 들어갔는데 네. 정신은 왜 저렇게 후진적이냐 그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또 그걸 고발하는 한국의 어떤 그런 고발 소설들로서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걸 보면 오히려 이해가 된다. 왜 한국의 그런 권위주의 정부가 가능했던 것인가를 알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했길래 조금 그래도 내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자기 변명만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안심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문열 작가님의 작품이 15개 나라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나라는 한 18개 나라가 되고 네. 언어는 15개. 왜냐하면 네. 그 어떤 언어, 예를 들면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콜롬비아에서 나오기도 하고 페루에서 나오기도 하고 멕시코에서 나오니까 언어는 하나지만 나라는 네 나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반응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특히 또 한국에서 경험한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인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그 60권에 아마 10만 권이 안 될 거예요. 다 합쳐도. 네. 그 프랑스에 제일 많이 팔렸다 그러고 거기에 10권의 책이 나갔는데 다 합쳐서 5만 부가 안 될 겁니다. 네. 그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건 뭐 완전히 참패죠. 네. 그 정서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네. 복합적인데 이제 정서가 다른 것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그 어떤 문학이 어느 나라에 다가가려고 하면은 문학만으로 다가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종합적인 흥미. 한국을 알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 한국 책이 들어오면 그건 집어보게 되지만 전혀 한국이 무관심한데 한국 책이 아무리 그 뭐 빛나게 써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나는 아마 어떤 그런 이목을 끌지 못한 것 같습니다. 21세기 한류와 한국 문화가 많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우리 이 작가님의 작품들도 더욱 많이 주목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제 작품들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한국 문학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이상하게 지난 그 신문학 60년 중에서 근래 30년 동안에는 이상하게 한국 문학이 자기 지향에 빠진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그 작법 같은 것에서도 어느 한 방향만 강조가 되고 네. 다른 방향들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이 되어 왔었는데 그게 어떤 그 자기 규정 혹은 자기 제약이 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단정적으로 말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이념 문학 특히 소셜 리얼리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서양 사회에서는 거의 뭐 60년대 이후에는 그 모양이 사라진 것인데 우리는 2000년대 지금도 아주 청청합니다. 그렇죠. 그게 주류가 되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자기문학적인 자기제약적인 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 다른 분야의 한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문학도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약진을 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그 신경숙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기준으로 하면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라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녀의 작품이 그래도 몇십만 권을 팔고 미국에 저거 올라가지고 이게 한다는 것은 이 미국 출판계에서 이 한국 문학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문화 상품 개념에서 볼 때 그 시장은 상품되는 물건 그걸 만든 나라는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신경쓰기 몇 개 내다가 다음에는 신경쓰기 아닌 또 누구 그게 절로 우리 주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겠죠. 21세기 글로벌 시대 또 급변하는 문화 가운데 한국 문학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뭐 이야기하면 길겠지만 핵심을 잡으신다면 무엇으로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현주소란 것이 우리의 그 주류가, 네. 주류가 너무 어떤 정체된 패턴이나 혹은 정체된 이데올로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고요. 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나 이제 그 사실 그 이 진보와 보수는 비슷한 그 큰 차이 안 나게 그래 우리도 선거로 보면은 지난 뭐 한 30년 동안 세월이 뭐 많아야 45대 55 뭐 혹은 40대 60 정도 그렇죠. 그 이상은 안 어느 쪽으로든 기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게 보면은 적어도 끝으로 드러난 것은 보수를 지지한 문의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김지아 선생 정도죠. 네. 나머지 움직이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진보 쪽을 지지했거든요. 이거는 뭔가 사고가 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들도 문인이지만 동시에 유권자 일부인데 유권자들은 48대 52로 그 표현했는데 어째가지고 이 문화판 혹은 문화판은 그 1대 빵이 되는 10대 0이 되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문학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도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보기에 어떤 정체나 이런 것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유로워야 됩니다. 최근 그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인이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는 쓴소리도 하는데 예. 또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그 뭐 내 발언 정도는 뭐 한국에서 뭐 문인뿐이야 누구나 다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보다 더하게 바로 그냥 후보자의 뭐 멘토가 되고 그 어떤 지원 활동을 벌리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고 내가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정치에 이해가 돼요. 그 보면서 글쎄 뭐 정치적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다만 그런 그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다 나는 했다 너도 했다 이래 돼야지 자기들은 다 빠지고 나만 했다 하면 그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요즘 그 가끔씩 그 기자들이 그런 거 물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럽니다. 뭐 그쪽도 하고 나도 했다 그러면 나도 응 대답하겠지만은 그쪽은 안 했는데 내만 했다 그러면 난 절대 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 그랬는데 또 아울러 문인도 유권자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요즘 정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어떤 기대와 우려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사실은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 적극적인 선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미치게 좋아서 나 이거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저것보다는 이게 덜 싫어서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상하게 좀 정치적으로 그 좀 뭐랄까 무관심 같은 것이 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이게 죽도록 좋아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서 직진을 했다기보다는 저보다는 이게 좀 덜 싫다 뭐 이런 거라서 네. 셋 중에 제일 낫다 예, 저절로 기대도 네. 이제 뭐 그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막연히 바란 대로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네, 요즘 그 한국의 SNS 그리고 인터넷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분별한 영향을 끼치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좀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인식 변화가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상하게 그 이제 그 인터넷 혹은 SNS로 인한 여러 가지 오류들, 그것도 치명적인 그 해악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조차도 그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고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무분별하게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보수 꼴통의 저거라면서요. 징표라면서요. 네. 그러나 저는 뭐 보수 소리를 듣더라도 이것으로 인한 허위, 오류 이런 것들은 가까운 시일에 정당한 법률적인 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작가께서 어떻게 작품을 구상하며 쓰는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거치시나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작품에 실고 싶은 메시지 혹은 뭐 주제라고 해도 좋고요. 이것이 먼저 강렬하게 나를 끌어들이고 예를 들면 이번에는 나는 뭐 여성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자 라든가 여권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소설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뭐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사람은 누구를 쓰고 이래서 이제 그 얘기가 만들어지는 방법 소설이 쓰여지는 기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아주 이야기가 굉장히 소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얹어야 될까? 어떤 주제로 이걸 읽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메시지나 주제를 얻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으로 보면은 보통은 난 저 경우에는 이제 그 먼저 주제 설정이나 혹은 메시지부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나 구성을 해가는 게 더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친께서 월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상황이 어떤 작품 세계 또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나요? 아주 많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그걸 부인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작가가 된 것도 그 영향이 아마 큰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그건 뭐 어떻게 아무래도 그 어떤 존재의 근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서 즉 영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문열 작가께서는 왜 글을 쓰십니까? 글쎄 그것도 내가 이제 문단에 등단해서 34년 동안 받는 질문입니다. 희한하게도 그 질문이 내 등단 첫 해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질문이 변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그 작가가 된 것에 대한 자유성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거 왜 묻냐? 말하자면 등산하는 사람 보고 물으니까 산이 있으니까 등산한다. 이런 식으로 소설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그냥 내가 그 썼을 뿐이지 그 뭐 다른 그 이상 또 뭘 내가 설명해야 되냐 라고 하는 말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나이를 먹고 어차피 소설가 죽겠다고 생각하기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말하자면 기자들이 왜 쓰느냐 할 때 그 왜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면 우리 본성의 일부하고도 상관이 되지만은 어떤 그 이야기의 본성이라는 것이 아마 남보다 내가 좀 강한 데가 있었고 또 내 삶이 그 본성을 갖다가 자극받고 키워나가는데 도운다는 형태로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자극과 긴장들이 그런 그 심성을 더 키워가는 영향도 했고 이래서 뭐 반은 떼밀리고 반은 그쪽을 향해서 이제 그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어느 날 도착하게 된 것이 글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인생은 60부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예. 이문열 작가께서는 어떤 계획과 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자신이 없어지는데 처음에는 60이 되었을 때도 요새 뭐 많이 사는데 아직도 내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 그런 시간 생각을 하고 무심히 봤습니다. 근데 요즘 이 사회 근래 한 1, 2년을 겪으면서 예를 들면 급속한 그 기억력의 쇠퇴라든가 또 생산력이 급속하게 내가 봐도 떨어집니다. 우선 작업 시간도 거의 제가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운 시간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써왔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고로 기울여도 6시간 쓰기가 어렵습니다. 절반 조금 넘거나 뭐 그런데 생산력은 또 절반 안 됩니다. 그나마 어떤 기억력 문제나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잘라먹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을 때 딱 절반 정도의 생산력을 가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세월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길게 생각하지만 나는 가장 낙관적으로 보아도 10년. 아주 낙관적일 때. 내가 74살까지 글을 쓴다고 생각할 때 10년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다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온갖 걸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쓸 걸 해서 지금 보면 이건 정말 써야지 싶은 것만 해도 20년 어치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아까 말한 그 우선순위를 그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뭐 이 정도의 저거는 한껏 이제 뭐 뭐랄까 기가 죽고 힘이 빠지는 그런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생산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또 그 살아오신 연륜과 작품 활동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았을까 또 그런 기대도 갔는데 그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가끔씩 그 젊을 때 글을 보는데 그때는 이런 있거든요. 아유 그때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내가 오히려 생각이 더 단조로워지고 하나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가 어떤 그 심사에 하면서 우리 또래 글들을 들어 읽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무심코 아, 이 친구 아직도 필력이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읽었는데 어떤 평론가가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야. 이게 언제적 그 문법인데 이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냐고. 그 말을 듣고 나이 정말 그래 아 이거 낡은 글쓰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가 내 글을 보고 그런 소리 안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크게 나를 혁신한 적이 없고 그대로 30년 동안 글을 써왔는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 돌아서서 언제적 그 비유고 언제적 수사인데 아직도 쓰고 있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굉장히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 뭐랄까 의심과 당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네, 이러한 관념 가운데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진솔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카고 지역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한국 문학에 대한 좋은 활동들, 좋은 결실이 열리기를 바라마저 않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